그럼요. 아주 간이 그냥 배 밖으로 뛰쳐나오셨구만 그냥. 에? 미영 씨 전화 좀 해보지. 예. 여보세요? 최 선배? 괜찮아요? 모두 걱정하고 있어요. 어디에요? 집이야.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그랬어. 집이라는데요? 입 내놔봐. 여보세요? 도희씨? 아니 도희씨 왜 출근 안 해요? 미안해요. 연락이 늦어서. 아니 어디 아픈 거예요? 몸이 좀 안 좋아서요. 오전 반찬하게 해주세요. 아니 지금 그럴 분위기 아니에요. 일단 와요. 와서 얘기해요. 최도희 씨? 아니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오후에 출근하겠다는데요. 야 지가 사장이야? 이거야 뭐. 그리고 뭐 다른 말은 없었고? 예. 없었는데요. 아유 조상무님 아침부터 어쩐 일로? 아 그 문제요? 아 예 그럼요. 먼저 만나 뵈야죠. 예예 예, 알겠습니다 그럼. 아니 왜 입고 지냐고요? 나는 그냥 깜빡하고. 깜빡할 게 따로 있지. 엉뚱한 꽃을 가져오면 어떡하냐고요. 12시까지 주문 받아놓은 게 두 개나 있는데 빨랑 가까워요. 아니, 나하고 똑같다 오라고? 나 약속 있는데. 그럼 내가 가요? 아 그냥 그 꽃이 그 꽃이잖아. 그냥 대강대강 만들어. 장난해요? 아니, 나 약속 있다니까. 아우, 빨랑 갔다 오면 되잖아요. 무슨 대단한 약속이라고. 지금 당신 나 무시하는 거야? 내가 뭘 했다고? 아니, 내 약속은 약속이 아니야. 내가 그렇게 웃어? 웃긴 웃음네, 뭐. 뭐? 지금... 화내고 트집 잡고 안 가려가는 거잖아요. 이거 우리 밥줄이에요. 먹고 사는 거보다 더 대단한 게 뭐가 있어요? 어휴, 잘난 척하지 마. 나는 뭐 그냥 놀러 다니는 줄 알아. 아, 안 되겠다. 그럼 내가 문 잠그고 내가 가야 되겠다. 아, 알았어 알았어. 간다 가 가. 갔다 오면 되잖아. 여기 일 반 이상은 나도 간다 뭐. 아이고, 갔다 올게. 아유. 다녀와요. 몰랐어요. 소년 줄만 알았지 가장일 줄은 몰랐어요. 아, 예. 힘내요. 네. 그런데 오 대리님은 왜 재혼하신 분이랑 결혼하셨어요? 네? 아, 사랑했어요? 와, 멋있다. 네. 사랑이요? 이대리, 백화점 매장 담당자는 아직도 부정적인 입장이에요? 2차 미팅 때 쿠폰 배부 행사를 접목시키겠다고 했더니 반응 좋던데요? 다음 미팅은 언제예요? 이제 곧 가려고요. 수진 씨, 쿠폰 샘플 인쇄된 거 들어왔어요? 한 30분쯤 더 걸린다는데요? 쿠폰 샘플이라는데요? 어? 맞네요. 아하, 거 봐요. 내가 또 센스 있게 잘 챙겨온 거 맞죠? 신소리 그만하고 얼른 이대리님 줘요, 미팅 가게. 이대리 잘 다녀와요. 오늘은 꼭 확답 받아와요. 네. 들어오면서 매장도 들리겠습니다.
질린다 정말. 그래, 네 맘대로 생각해. 너랑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. 안녕. 잘 지냈어? 아, 오늘 운동 너무 아, 운동 너무 잘하셨으니까요. 내일 또 뵙겠습니다. 아, 네. 네, 조심히 들어가세요. 네. 아, 뭐야? 에이씨. 메롱 동우나? 에휴. 부탁이 있어서 왔는데. 너 어째 변한 게 하나도 없냐? 왜 변해야 되는데? 아니, 결혼을 해도 철이 하나도 안 들었으니까 그렇지. 그래. 나 철되기 싫어서 이혼했다. 이혼한 거는 맞냐? 너 내가 장난은 쳐도 거짓말하는 거 봤냐? 아이, 그래서 부탁이 뭔데? 미술 전공하셨나요? 지금 뭐 하세요? 백수예요. 그런데 커피를 좋아해서 바리스타 공부를 해보려고요. 최소한 3개월은 하셔야 됩니다. 아, 네.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나 앉아봐. 어? 너 진짜 이 일할 수 있겠어? 왜 못해? 아휴, 네가 뭐가 답답해서 이 일을 해? 이 일이 뭐 어때서? 너 진짜 바리스타 공부하려고? 면접용 대답이야. 야, 그러다 너네 엄마 알면 어쩌려고 그러냐? 나 여기 온 거 우리 엄마 몰라. 아유, 참도 아프다, 아파. 별걸 다 사오라 그래요. 먹는데 지장 없어, 너. 이제 아프지 마세요, 사모님. 너 때문에 혈압 다시 오르겠다. 응. 여보세요? 아, 여보. 괜찮아요. 걱정 말아요. 그럼 당신하고 같이 먹게 전복죽으로 사오든가. 알았어요. 아, 도대체 형부는 언니의 어디가 좋은 거야?